술만 먹고 살을 빼셨대요. 어. 야식, 술, 탄수화물을 다 끊고 아이고야. 정말 독하게 해서 10kg를 빼셨대요. 어. 10kg를 빼셨는데 주위에서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. 아, 슬프다. 왜 10kg를 뺐는데 티 안 나? 언니, 이게 있다? 자세가 10kg를 뺐는데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래, 10kg 빠져도 몰라. 자세 맞아요. 좋은 사람들은 80kg인데도 60kg로 가. 그래. 그런 경우도 있지. 맞아.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정말 오늘은 좀 술을 먹어야겠는데 또 요요 현상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좀 요요 현상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안주를 좀 추천해 주려고 하셨어요. 또 JYP 오빠가 잘 알겠다. 그지 전공이다, 전공. 국물 있으면 또 수분을 나중에 빨아먹어서 약간 붓고 살이 찔 수가 있으니까 국물 없는 거. 생각은 돼요. 먹태 괜찮아, 먹태. 아, 먹태! 양념장에 마요네즈를 넣으면 안 돼. 너무 맛있긴 한데 살 안 쪄야 되니까 간장에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들기름도 안 될까? 들기름 안 돼. 아무것도 안 돼? 청양고추까지만? 그래, 그러다 보면 마요네즈 반통을 먹더라. 근데 마요네즈 빼야 돼, 마요네즈. 양보해야지. 아니면 요즘은 막 다이어터들이 워낙 요리에 대해서도 막 맛있게 다이어트한다 이런 레시피가 많아가지고 막 곤약 같은 걸로도 충분히 맛있게 곤약도 막 몸에 붙처럼.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. 기왕이면 아주 비싼 안주로. 그러면 아까워서 빨아먹던지 띄워먹어. 내가 추천하는 건 육포가. 육포. 제일 이렇게 양념이야 이런 게 좀 덜 들어갔고 단백질이고 탄수화물도 없고. 아, 육포. 그래. 거기다 유기농 같은 거 더 하잖아. 유기농으로 사면 더 비싸거든. 그러면 그거를 게임으로 먹지 못해. 비싼 거는 빨아먹는다. 진짜. 빨아. 살이 안 쪄. 왜냐면 술 먹다 보면 사람이 이성을 좀 잃을 수 있는데 비싼 안주 앞에서는 사람이 그래도 자꾸 인식을 하는. 그럼 그럼. 맞아. 아니 좀 덜 먹게. 아니 술 먹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. 진짜 술 먹다가도 마련해다가도 진짜 비싼 술 30년 된 막 이런 술 이런 술 있으면 마지막까지 흐트름 없이 먹는. 맞아. 음미하면서 먹고 싶은 거.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직접 자기가 요리를 해서. 내가 옛날에 갈비찜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갈비를 끊어 와가지고 핏물을 빼고 뭐 양념을 재놨다가 뭘 하는데 지쳐갖고 안 먹게 되더라. 그런 거 있잖아요. 오래 걸리는 요리. 질려가지고 요리 하나 보면 맞아. 너무 질려가지고 맞아. 이게 조금 먹고 지친다. 맞아. 식혜 같은 건 담궈 봐봐. 기가 막히게 하루 종일 걸리거든 식혜 안 돼서. 요리 다이어트. 나중에 꼴도 보기 싫어. 너무 힘들어가지고. 저는 사실 오늘 밥 먹는 게 너무 행복한 게 일주일에 5일은 아직도 한 끼만 먹어요. 왜요? 체중 조절 때문에. 체중 조절, 와, 관리는 진짜. 저는 아직 제 계획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60살 때 제가 추고 싶은 춤이 있고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근데 그 춤을 꼭 춰야겠는 거예요. 사람들이 한 60살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지? 오빠는 출 수 있을 것 같아. 좋은 거에 미치는 거지.